벤텀급 토너먼트 8강전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. 굉장히 리치가 길거든요. 지금 윤대코 선수가 거리를 주의해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바로 캅킥으로 인사를 알립니다. 김수철 태클 시도. 오른손 훅 주고받습니다. 이제 저렇게 짧은 거리에서도 굉장히 넘어뜨립니다. 목을 감싸집니다. 김수철 선수는 빠꾸가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. 후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후진이 없습니다. 목을 잡고 니킥을. 자 그러자 바로 다운으로 태클로 맞대응하고 있는 인덴코. 지금 저기서 계속 지금 길로틴 그립을 계속 잡고 있거든요. 저게 또 김수철 선수가 잘하는 거기도 합니다. 예. 저한테 스윕을 굉장히 잘합니다. 오히려 초크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시작하자마자 불꽃이 튀었던 두 선수입니다. 목적 감아 놓고 있는 김수철 들어올립니다. 인덴코 네, 지금 한 상위 포지션. 네. 탭을 칩니다. 와, 할 말이 없습니다. 김수철 선수는 쎕니다. 왜냐면 김수철 선수가 아마 눈물이 날 거예요. 네. 지금 제가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울 줄을 예상을 했었습니다. 왜냐면 개체량 하는 전날 진짜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. 아, 하는 나라로 먼저. 네, 그래서 예. 그런 울면서 정문호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기분이 너무 지금 주체가 안 된다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. 사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프로다 라는 마인드로 시합장까지 올라왔습니다. 아시아 최강의 면모를 오늘도 보여줬습니다.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. 이 상황에서 내려가자마자 탭을 치는 인덴코입니다. 리빙 레전드라고 저는 뭐 그렇게밖에. 분명히 상위 포지션에 올라갔던 인덴코인데 목이 감겨 있었어요. 네 맞습니다. 근데 저 상태에서 스윕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손이 잡혀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오히려 방어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. 아, 타격이면 타격, 그래플링까지 아시아 탑 티어 수준의 기량을 오늘도 보여줬습니다. 글로벌 토너먼트 8강전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. 1라운드 55초 길루틴 초크로 55초 레드코너 아, 대한민국 로디패시 원주 김수철 선수가 승리했습니다. 1분도 안 걸렸습니다. 김수철 선수가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갑니다. 남아있는 벤텀급 4강의 한자리를 대한민국의 김수철 선수가 차지합니다.